최고의 품질로 세계 시장을 이끌고자 노력하는 기업과 중소기업의 미래이자 희망인 대학생들, 앞으로 더 큰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대표님 말씀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대표님 회사에 노크를 할 것 같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길 바라고요. 필름이 정말 우리 생활 곳곳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특이했던 건 그 식품 포장지 같은 경우 내용물만큼이나 청결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있고 공기를 차단하는 기술도 있었고요. 쌀이 숨쉬는 포장지는 압권이었습니다. 아,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네. 저는 아무래도 주부다 보니까 그 데코 시트에 눈이 갔거든요. 네. 누구나 쉽게 붙일 수가 있잖아요. 지저분해진 그렇죠. 벽에 붙이면 깨끗하고 예쁜 벽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네네. 오래된 가구에 붙이면요. 많은 돈 들이지 않고 정말 다른 분위기의 새 가구처럼 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싱크대 같은 거. 그렇죠. 네. 무엇보다도 이 친환경 필름을 통해서 만들었 다고 하니까 더욱더 안심하고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벽이나 이런 그 바닥에 PVC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정부는요 시장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PVC 바닥재에 들어가는 유해 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유해 물질이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내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규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바닥재뿐만 아니라 벽지, 파이프 등 PVC가 원료로 사용되는 제품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규제가 강화되면 글쎄요,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서는 좀 어려움이 많이 따르게 될 텐데요. 위기가 찾아오면 직접 발로 뛰면서 해결하는 것, 그리고 빠른 결단력을 내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중소기업의 큰 무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무기를 바탕으로 해서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시장에서도 선전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힘, 중소기업. 보는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닌 우수한 중소기업을 찾아서 중소기업 재발견 프로젝트 클릭 중소기업 지금 출발합니다. 300만 중소기업의 특별함을 찾는 클릭 중소기업의 서주연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갈 업체는요 무려 50년 동안이나 한 우물을 파왔다고 하는데요. 적자 생존의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글로벌 기업 환경 속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기업이라고 합니다. 지난 파란만장한 50년을 뒤로하고 앞으로 새로운 50년을 도약하고 있는 오늘의 기업,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리 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휴대용 가스레인지, 끓이고 굽는 뜨거운 음식을 선호하는 우리나라에서 애용되는데요. 그러나 간혹 그런 폭발 사고도 일어납니다. 네. 한 해 평균 휴대용 가스레인지 폭발 사고 횟수가 무려 20여 건. 폭발 무서워서 안 쓸 수도 없고 사용하기 불안해요. 겁이 나죠?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폭발하지 않을까 하는 그 구멍을 뚫으면서 사고 난 것도 전에 TV에 나왔고.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오래 사용해도 뜨거운 열을 가해도 폭발하지 않는 안 터지는 부탄가스가 여기 있습니다. 예, 안 터지는 부탄가스요? 소비자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쓸 때마다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쓰는 경향이 많죠. 아무래도 가스 제품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부탄가스를 사용하면서 안전한 제품이지만 매년 한 20건 내지 30건이 사고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사고들의 대부분이 95% 이상이 다 소비자 과실로 인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그러한 경우에도 좀 안 다치고 화재 안 다칠 수 있는 거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개발을 했죠. 네, 오늘 찾아갈 업체는 1958년 설립된 휴대용 부탄가스 전문 제조기업인데요. 세계 최초로 폭발 방지 부탄가스를 개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품을 생산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재관 업체로 성장한 대륙재관을 만나보겠습니다. 업체 첫 번째 주목 포인트, 세계 인류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하는 휴대용 가스레인지. 저도 이번 명절에요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전깨나 부쳤거든요. 그렇죠. 네, 가정에서 야외에서도 요긴하게 사용을 하지만 잘못된 사용으로 폭발하게 되면 이 엄청난 폭발력으로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행락수리 특히 사고 많아요. 네. 네. 세상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거 정말 산산 조각이 났거든요. 지금 거의 분해가 됐네요 가스레인지가. 예. 보통 이제 자연휴양림이나 아니면 이제 해변가 방갈로 같은 데 가면은 보통 평수가 한 3, 4평 정도 되거든요. 창문이 다 깨지거나 창문이 튀어나가던가 아니면 심지어 그 가건물로 되어 있는 위에 지붕이 거의 뭐 뜯어져 나갈 정도의 그런 네네.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작은 평수에서 만약에 이 부탄캔이 터진다면 아마 사방팔방으로 그 가건물들이 다 부서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좀 아찔한데요. 그래서 개발